자,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반가워요. 네, 반가워요.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칼치랑 삼치 시즌이 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시즌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한 마리씩 잡기에는 좀 작은 사이즈들을 한 마리씩 잡기는 재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마리, 한, 둘, 셋, 넷, 뭐 네 마리 정도까지 카드 채비, 요 카드 채비를 이용해서 해볼 건데요. 오늘요 채비 한번 알려드리고요. 요걸로 너무 많이 하면은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딱 세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 잡을 양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채비를 해볼 겁니다. 자, 일단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자, 제가 오늘은 요 메탈들, 삼치 잡는 요 메탈들과 요 삼치뿐만 아니고 메탈은 여러 종 많이 뭡니다. 요 메탈들은 지금 제가 오늘 7g으로 준비해봤고요. 요 지그헤드 물결 채비, 제가 요 칼치 채비 설명해드린 것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자 물결 채비를 보여드리고요. 요건 이렇게 하면 한 마리밖에 못 잡지만 제가 여러 마리 잡을 수 있는 채비를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작년 삼치 때도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. 영상에도 나왔고 삼치 시즌도 사용을 제가 즐겨 하고 있고요.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요 카드 채비는 전 13목 씁니다. 바늘을 조금 큰 사이즈를 써야 목까지 삼키지도 않고 그리고 입에 탁 걸리고 호킹도 되고 그리고 라인이 5호, 마이론 5호를 사용해서 조금 두꺼운 라인 그래야 안 터지기 때문에 이빨이 닿아도 그나마 좀 버팁니다. 그래서 라인은 나일론 5호 요걸 준비했고요. 요 사이즈로 13에 8에 5호입니다. 요거는 원래 볼락 선상, 그 다음에 열기 선상 그런 카드 채비, 고등어 카드 채비 그런 데 많이 씁니다. 여기 고등어 열기 볼락 적혀있기 때문에 요런 종류에 많이 쓰지만 칼치나 삼치도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 반짝거리는 것만 보면 잡아먹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게 완전 효과적입니다. 낮이건 밤이건 둘 다 효과적입니다. 전 그래서 요걸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요거 이제 채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13목 씁니다, 바늘을. 자, 요거 한번 뜯어가지고 채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요 볼에 있는 건 무시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딱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, 자, 잠깐만요. 여기 있어. 자, 그러면 여기서부터 풀어줍니다, 이렇게. 자, 한 개 풀면 한 개 딸려 나오죠, 이렇게. 자, 그리고 또 한 개 풀어보겠습니다. 풀면 딸려 나오죠. 자, 이렇게 마리수가 발견될 때 칼치나 삼치 이렇게 마리수가 발견될 때는 이렇게 한 3개 정도 풀어줍니다. 그리고 3개 다음에 4개째인데 요 중간에 라인을 잘라줍니다. 중간에 라인, 요 중간 라인을 잘라보겠습니다. 요 벤치 한 개 준비하셔가지고 중간에를 딱 잘라봅니다. 자, 지금 잘랐습니다. 지금 잘랐고요. 자, 잠깐만요. 자, 이렇게 그러면 3단입니다. 3단. 여기 3단입니다. 3단. 자, 보시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. 3단. 자, 카드 채비 요 바늘이 3개죠. 원래 여기에 새우를 꼽아 가지고 여기 낚시할 때는 새우를 꼽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 미끼를 꼽아서 지렁이를 꼽아서 카드 채비를 내려서 반짝거림으로 더 유인을 한 다음에 먹이를 먹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다가 있으면 제일 위에 제일 마지막에 자른 줄이 이렇게 남아 있죠. 요 밑에다가 이제 원줄을 매달아 주고요. 여기 라인이 가깝기 때문에 이두 개는 메탈이나 요 웜을 달면 안 됩니다. 그러면 꼬일 이요 놈이랑 꼬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달지 마시고요. 제일 위에 도래 부분, 요 도래 부분에다가 지금 세 개만 잘랐습니다. 카드 채비를. 자, 도래 부분에다가 이렇게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달아줘 보겠습니다. 이렇게 닿았습니다. 제일 밑에 그럼 요놈이 있는 거죠, 메탈이. 그러면 메탈로도 유인하고 그 다음 카드 채비가 따라옵니다. 자, 지금 맨 위에다가 요 메탈 지그를 달았습니다. 요거 삼치 지금 잡을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채비인데요. 이렇게 해서 삼치가 이렇게 한 개 있죠. 그 다음에 따라오는 바늘 요 카드 채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되고 또 밑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세 개 3단 채비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3단 채비가 됐죠. 이렇게.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매듭을 묶어주면은 여기서부터 1단, 2단, 3단, 4단이 되는 겁니다. 1단, 2단, 3단, 4단. 그렇게 해서 요 채비가 칼치, 낮에 하실 때 좀 유리하고요. 삼치, 칼치, 낮에 유리하고. 밤에도 마찬가지로, 칼치 치실 때 이렇게 해두시면 같이 물고 올라오기 때문에 마리수가 될 때는, 작은 녀석들 마리수가 될 때는 이렇게 채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
요게 카드 채비 겁니다. 카드 채비를 좀 변형시킨 거죠. 루에 접목한 겁니다. 이렇게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요걸 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 입질이 좀 시원찮다 밤에. 그러면 요걸 빼주시고 바로 거기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메탈을, 아 메탈이 아니고 요 지그헤드를 바로 이렇게 꼽아주시면은 도레로 해놓고 바꾸기만 됩니다. 요것도 지금 보시면 1단, 2단, 3단, 4단 채비입니다. 4단 채비. 선상이나 왠지 마리수 하실 때 요렇게 물결 채비 같이 해가지고 케미 굳이 다실 필요 없습니다. 케미를 안 달아도 잘 물기 때문에 요렇게 4단 채비로 1단, 2단, 3단, 4단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사용한 바늘은 13호 바늘에 라인은 5호 라인입니다. 라인이 5호인데 이것도 한 방에 나갑니다. 칼치 입에 달리면, 칼치 삼치 입에 달리면 한 방에 나가는데, 조금 더 라인이 굵기 때문에, 제가 바늘을 크게 쓴 이유가 라인도 같이 굵어지기 때문에 바늘이 크게 되면 조금 더 빡빡한 채비가 아닐까 싶어서 조금 큰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전 13호의 5묵입니다. 13호의 5묵. 그리고 이렇게 3단 채비만 합니다. 많이 할 때 3단 채비, 작게 할 때는 이렇게 2단 채비로 해서 1단, 2단, 3단, 미끼까지 3단이죠. 밑에 추, 룸마가 추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미끼 역할도 하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메탈 지그도 다르셔도 되고요. 추 역할을 하면서 미끼도 되고 위에는 두 개가 더 있고 그리고 세 개까지 이렇게. 요거보다 많이 다시게 되면 로드가 못 버팁니다. 낚싯대가 약하기 때문에 낚싯대를 많이 다시면, 그리고 채비 운영도 힘들어집니다. 딱 이 이상, 이게 제일 이상적인 채비 조합입니다. 요게 딱 이상적인 채비 조합이고. 자, 오늘 뭐 마리수 무조건 많이 잡고 싶으신 분은 낚싯대도 좀 더 위로 높은 걸로 강한 걸로 해가지고 요 채비를 해셔가지고 3마리 4마리 이런 식으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뭐 칼치 삼치 뭐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입니다. 꼴락 같은 것도 요거 달면은 다 물고 나오기 때문에 꼴락 뭐 열기 고등어 마찬가지 전갱이도 그렇고 요걸 달면은 다 물고 올라오기 때문에 요 원래 옛날의 방식은 요 카드 채비에다 밑에 추를 다는 거죠. 추를. 하지만 저희는 루어 때에다가 하기 위해서 추보다는 이렇게 루어를 달아가지고 던져서 이제 릴링 똑같이 액션을 주면은 여기도 물고 여기 다 묻니다. 세 개 다 물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좀 더 빨리 마리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올려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요 4단 채비 카드 채비를 루어에 접목해가지고 제가 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요게 오늘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